슈엘, 어째서 내 명을 거역한 건가요? 그건 거역한 게 아니라 희망 에너지를 모으는 체스 왕자와 그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다니요! 몰락한 귀족의 딸이라 그런지 정작 중요한 순간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군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해요. 첫 번째는 실수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두 번은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황비마마. 이제 슈엘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 결과에 따라서는 왕비가 되는 길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슈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불꽃축제 날이네. 다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다. 미나. 미안해. 아니야, 다 나 때문인걸. 작년엔 해피랑 같이 불꽃축제에 갔었지. 기운내라, 진아리. 오늘은 분명히 깨어날 거야. 그래, 희망을 갖자, 아리야. 응, 고마워, 얘들아. 좋아, 그럼 해피를 만나러 출발! 슈엘,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아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준비는 잘 돼가? 그나저나 해피를 없앨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망설였던 거야? 그건... 슈엘, 넌 그 상황이 100번, 1000번 다시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이번엔 달라. 내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